가평군의회 송기욱 의원은 11월 25일 오전 제2차 정예회에서 5분자유 발언을 통해 제2경춘국도 건설사업 수혜권에서 벗어난 북면지역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날 송 의원은 균형발전이라는 목표에 더욱 가까이 가기 위하여는 가평읍과 북면간 도로 확포장을 통해 북면의 접근성을 높이는 등 다양한 대책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존경하는 6만 4천 가평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평군의회 송기욱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지역 확산으로 힘든 시기에 국민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김성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을 시간을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국토부의 제2경춘국도 노선 발표가 있기까지 그간 함께 노력해온 동료 의원,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가평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더불어 최종 노선 확정에 따른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숙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19년 1월 29일 정부가 국가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2경춘국도 건설 계획을 발표한 이후 저희 가평군은 가평군 지역 경제와 환경을 위협하는 조기 건설 계획에 강력히 맞서 보다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노선안을 선정을 위해 적극 대응해 왔습니다. 노력해 주신 김성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동료 여러분, 무엇보다 생활권은 지키기 위해 가장 마음 졸이며 싸워주신 국민 여러분,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한 결과 지난 4일 국토부는 가평군의 희망노선 대부분을 수용한 최종 노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최종 노선안의 기준안을 비교해 사업비 절감 효과와 더불어 경기도와 가평군에 유리한 광역 교통망을 구축으로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고 건설 과정에서 발생되는 환경훼손과 민원 유발을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최종 노선안이 가평군이 제시한 가평군청 북쪽으로 우회하는 노선과 다르게 남이섬 북쪽 자라섬 인근을 지나는 것으로 확정됨에 따라 북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 북면 지역에 더욱 소외되었다는 점입니다. 북면 지역의 가평 안에서 주말이나 휴가철 만성 교통 체증에 몸살을 앓고 있으며 여러 면에서 규제 많은 소외되어 온 지역입니다. 이런 가운데 발표된 제2경춘국도의 최종 노선안이 추운 겨울 북면 주민들 마음을 더욱 시리게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으로 본 의원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최종 노선안이 이미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제2경춘국도 건설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국영 규과 발전의 목표에 더욱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가평읍 북면간 도로 확포장을 통해 북면으로서의 접근성을 높이는 등 다양한 대책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번 제2경춘국도 노선 확정을 통해 우리는 함께 목소리를 내는 일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적당히 만족하기보다는 새로운 각오와 적극적인 자세로 소외된 북면 지역에 대해 함께 고민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